자, 오늘 이제 우리가 물권법 뒤에 남은 거하고 채권법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일단 일정은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2시부터 3시까지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 반에 끝내드릴게요. 5시 30분까지 해가지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좀 늦적이죠? 늦는 이유는 이 점심을 빨리 먹으면 이게 뒷부분이 길어지셔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점심을 조금 늦게 먹는 게 하루를 버티시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 교재 어디를 표시해야 되냐면 465페이지입니다. 465페이지에 간습상의 법정지상권 요걸 좀 봐야 돼, 그죠? 465페이지 펴보시면은 3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요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같았는데, 요것이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번 철거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고 건물 소유자도 뭐죠?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은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요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요거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되어 같았어야 한다, 그죠? 나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한다.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 달라져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다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대한 뭐가 없어야 돼요? 합의가 없었어야 한다, 그죠?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라 법정지상권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고요. 효력은 일반적 지상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467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지역권이 나와요. 일단 지역권이란 권리가 뭐냐?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내 토지의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뭐가 되는 거죠?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토지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통 설명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로 있고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가지고 나좀 다니게 해다오 해가지고 통행하기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통행 지역권을 갖게 되고요. 요 편익을 받는 을의 땅을 뭐라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 요 땅을 뭐라 그러냐면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편익이 필요한 땅이 뭐예요? 요역지.
편익을 승인해 줘야 되는 땅이 뭐죠? 승역지. 그래서 일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 지역권이 실제로는 없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과 매치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이론적으로 정리하시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성질해가지고 1번.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것은 유익재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편익받는 거죠? 토지가. 그러면 이 토지에 만약에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된다면 이 토지의 가치가 뭐가 되겠어요? 증가되겠죠. 쉽게 말하면 뭐죠? 땅값이 어떻게 해요? 오르겠죠. 이런 말이고. 2번, 유역지는 한 필의 토지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그림이 보다시피 편익을 받는 을의 땅은 뭐죠? 한 필지 토지 전체. 그래서 유역지는 한 필지 토지예요. 이에 반해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뭐예요? 일부인 거죠. 그래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를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요? 일부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3번 지역권의 대가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4번 지역권의 설정계약과 존속기간인데 설정계약을 하고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요.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설은 지역권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학설의 태도고요. 2번 지역권의 특질이 나와요. 그죠?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자, 지상권 다 까먹으셨죠? 지상권이 뭐냐면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다. 기억이 가물가물 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상권을 갖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의 임차권자, 건물의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뭘 갖지 못해요? 지상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표정도 이렇게 어두워요. 그죠? 다시 한번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에요.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굳이 토지 소유자에 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소유자든 이 땅의 지상권자든 이 땅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토지로부터 뭘 받을 필요가 있어요? 편익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누구든지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비한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배타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런 건 어떨까요? 배타성이나 배타적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갑 앞에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중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소유권이 뭐 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배타성이라고 했고요. 요 배타성의 결과 요 A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있게 되니까 그게 뭐였죠? 일물 일권주의라고 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죠? 배타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역권이라는 말, 지역권이 비배타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지역권이 똑같은 토지에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병이 살고 있어요. 병이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을이 갑하고 만나서 수똑수똑하더니 여기를 막 다녀요. 그래서 병이 갑을 만나가지고 나 좀 다니자라고 한다면
요 을이 이미 이 토지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병도 중복해서 요 토지에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어떻게 해요?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 또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토지는 갑과 을과 병이 함께 쓰는 거죠. 이게 뭐죠? 공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한정적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다. 비배타적 지역권은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똑같은 토지에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 공유적, 따라서 지역권은 한 개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쓰게 되는 것이다. 좀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부정성, 일, 수반성, 우측의 맨 위에 또 이 부정성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을이요. 만약에 요 토지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갑의 요 토지에 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요게 없으면 지역권은 의미가 없죠. 그죠? 을이 요 땅에 대한 소유권도 없는데 지역권만 가지고 여기 와서 어쩌다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라고 하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인 거예요. 따라서 을이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죠? 부정성이고요. 또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뭐가요? 지역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굳이 을이 요 토지에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지역권을 가질 이유는 없으니까 지역권도 자동으로 병에게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수반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역지상의 권리가 뭐예요?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고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정성,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삼 해가지고 불가분성이 나와요. 요거는 또 요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함께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불가분성.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뭐죠? 단독으로 소멸과 같이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 함께. 예를 들면 쉬워요. 지금 이 땅이 을과 병, 정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과 만나가지고 설정 계약을 해서 을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이제 을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병과 정도 다니겠죠. 다시 말하면 취득은 세 사람 중 아무나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병정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나 지역권 포기하겠다라고 했더라도 병과 정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닐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포기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키려면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요. 을병정 전원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기 불가분성 그러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단독으로 하는 거고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함께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단에 지역권의 취득, 계약 등에 관한 취득인데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시효기간 취득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전에 소유권 하면서 취득시효라는 걸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한다라고 공부했고 자세한 내용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점유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을이 갑의 땅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땅은 을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갑이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의 경우에는 점유 대신 다른 걸 요구해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역권도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되고 표현돼야지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표현돼야 한다라는 말은 공개적이다라는 말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계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뭐죠? 애매하거든요. 얼마나 다니는 것이 계속 다니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갑의 땅을 통행하는 것만으로는 20년이 지나더라도 지역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해요. 우리 갑의 땅에다 뭘 만들어 놨어야 돼요? 통로, 길을 만들어 놨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고요.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몇 년 지나야지만요? 20년이 지나야지만 통행지역권을 뭐 할 수 있죠? 취득시효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1번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다. 2번 용수지역권은 가입해버리고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 용수지역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일단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 뭐는 청구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권은 없다. 중요하고요.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인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우리는 간단하게 냅두기만 하면 된다. 인용하면 의무예요. 다시 말하면 을이 갑의 땅이 지역권이 있으면 갑이 을에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냅두기만 하면 된다. 그죠? 이번에 그 뭐죠? 그 진보당인가요? 아무튼 위헌 판결 났죠. 그죠? 위헌 판결 났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뭐죠? 정부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난 대로 그 정당을 위원회에서 해산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뭐죠? 인용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갑이 뭐만 하면 돼요? 인용만 하면 되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해가지고 소멸사유 큰 의미 없고 2번 지역권의 시효 소멸해가지고 지역권은 대표적인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역권은 뭐가 되죠? 소멸이 돼요.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역권이 나와요. 이런 문제거든요. 어떤 마을 사람들이 뒷동산에 가서요. 꼴도 베고 뭐 염소도 키우고 막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산이 뒷산이 마을 사람 토지가 아니거든요. 남의 땅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 뭐야라고 눈을 부라리면 이 양반들이 죄송합니다라고 퇴각을 하더란 거죠. 근데 요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뒷동산에 토지 사용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뭘 규정하고 있냐면 특수 지역권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거는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는 거예요. 인여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권은 토지가 편익을 받아야 돼요. 뭐가 편익을 받아야 돼요? 토지 자체가.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을 토지가 편익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꼴베고 땔감 잘라오고 염소 키우고 따라서 편익을 받는 주체가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여권이라고 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제3절에 가지고 뭐가 나오죠? 전세권이 나옵니다. 일요일 날 수업 오시면 막 싫으시죠? 그냥 막 얼굴 표정들이 막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이런 그냥 막. 거기다가 또 왔더니 또 이상하게 모를 소리만 떠들고 그죠?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뭐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뭘 받아야 되냐면 반환을 받아야 되고요. 요 전세권자는 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경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뭘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매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저당권의 고유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뭘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하는데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그래도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 가지고요?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 의외로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 계약 많이 하죠. 전세가 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는 잘안 해요? 설정 등기는 잘안 하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임차권이고 전세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전세권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설정 등기를 안 하느냐? 안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돼요. 왜안 해도 되냐면은 만약에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차권이니까 뭐가 적용이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설정 등기라면 이제 뭐가 돼요? 전세권이니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뭐죠? 요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될 텐데 세입자에게 뭐가 더 유리하냐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유리해요. 굳이 뭐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설정 등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요? 설정 등기해 가지고 전세권으로 가봤자 좋은 게 아니란 거죠. 더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설정 등기해야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됩니다. 규제 보시면 2번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나오는데 1번 탐물권이다. 그죠?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갖지 못하고요. 2번 반드시 전세금을 어떻게 해요?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전세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물권이지만 4번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 받을 수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좀 잘못된 게 있네요. 죄송한데 그 박스에서 중간에 존속기간 있죠. 그죠? 존속기간 찾았나요? 박스에. 그래서 전세권은 최장 존속기간은 10년,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임차권에서 최장 존속기간 2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거를 전부 다 가입해버리고 제한 없음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음. 이게 또 작년에 올해 한몇 개월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가지고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요새 보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때문에 최장 존속기간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최장 존속권이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다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묵시갱신해 가지고 건물 전세권에 인정된다. 임차권에는 모든 임차권에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게 없고 틀린 거 없어요, 그죠? 밑에 보시면 또 밑에 하나 둘세 번째 존속 기간이 없는 경우에 가지고 전세권 나와 있고 우측에 임차권이 나와 있는데 좀 오타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존속 기간이 없는 경우에 임차권입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종류와 누가 해지하느냐에 딸이 아니라 뭐겠어요? 따라. 그죠? 딸을 뭐죠? 따라로 좀. 누가 해지하느냐에 따라 효력 발생 기간이 다름. 요거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오늘 임차권 할때볼 겁니다. 자, 그다음 하단에 이제 전세권의 취득입니다. 설정 등기돼야 반드시 뭐할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고 넘겨보시면 전세권에 뭐가 나오죠? 존속 기간이 나와요. 박스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전세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최장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요.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단 기간이 좀 문제예요. 최단 기간이. 일단 최단 기간이 문제인데 우리가 수험지를 어떻게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냐면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몇 년이 보장이 되죠? 2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약정하지 않으면 그래도 뭐가 돼요? 2년이 되는데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은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할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으면 이때는 1년이 보장되게 돼요. 그럼 건물의 경우에는 몇 년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최단 기간이 1년. 그죠? 그러면 왜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느냐? 이유는 전세권의 목적은 부동산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토지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1년을 보장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대해서만이니까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고요. 더더군다나 건물의 경우에도 1년이 보장되려면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도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할수 있는 거예요?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험생분들이 뭔가를 보장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더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에 최단 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죠? 거부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잘 나오니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의 갱신. 갱신할 수 있고요. 또다시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2번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의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 법정 갱신 대조는 부동산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할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지나게 되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전세권의 효력에서 1번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1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데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뭘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 설정이 된 거지만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도 임차권에 당연히 그 효력이 어떻게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갑과 을은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런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이것도 아까 비슷합니다. 건물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뭘 취득하게 돼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이에요. 건물의 소유자를 다른 말로 하면 전세권 설정자겠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지만,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누가 갖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권자는 뭘 갖지 못해요? 지상권을 못 갖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고,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3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유지하고 수선해야 되고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 없고요. 4번. 점유권 물론 인정이 되고요.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5번.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죠.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전세금에 대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전세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퍼센트는 몇 퍼센트죠? 5%죠. 한번 올릴 때는 뭐죠? 5%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1년에 한번 뺏기 못합니다. 뭐냐면 한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릴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번 뺏기 못하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계약 기간 중이어야 돼.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에요. 따라서 전세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은, 우리나라 집주인 중에서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통 언제 증액해요?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하면서 뭐 하게 돼요? 증액하는데 그때는 뭐가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재계약하면서 증액할 때는 뭐 100%를 증액하든 50%를 증액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뭐가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에 사는데요. 올 봄이죠. 올 봄에 막 분당에 막 전세가 막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막뭐 3억 오른 집도 있고 막 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뭐 기본적으로 한 7, 8천은 그냥 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저도 전세 사는데 저는 다행히 가을에 계약을 해가지고 작년 가을에 제가 계약이 끝나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로 안 올라가지고 그 집주인이 뭐죠? 올려달라고 안 하고 넘어갔는데 봄에 계약한 사람들 막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살질 못하니까 올 봄에 그냥 막 온 아파트가 막 이사 가는 사람 막 천재였는데 재계약할 때는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 2번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설정행위로서 특약으로서 이것을 뭐 할 수 있냐면 금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나번에 가지고 전전세 또는 뭐가 나오냐면 임대. 일단 오늘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전전세 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전전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 바래요. 그 다단에 3번 전세금에 뭐가 나와요? 우선 변제권이 나오는데 이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 하면서 제가 지금 뭘 설명 드리려고 하냐면 경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출지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고 조금 있다가 저당권 할 때도 지금 같이 써야 되는데 저당권 할 때는 안 볼 거예요. 일단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뭐 자세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경매가 됐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여기서 무조건이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용익권은 뭘 말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런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봤더니 요 용익권이 만약에 선순위라면요. 그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봤더니 용익권이 만약에 후순위라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셋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만약에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느냐?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돈 받는 거잖아요. 배당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는데 요 배당을 받는 순위 요건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죠. 물권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항상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위기인데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배당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전세권자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임차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임차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뭐라고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인데 어떻게 결정되느냐?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가 생겨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니까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경우에는 그때는 확정일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배당 순위란 등기되어 있는, 아니 죄송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무엇을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게 전부예요. 경매. 이렇게 말하면 또 문제를 못 푸시더라고요. 연습을 해보자고요. 연습을 하는데 제가 네 가지 예를 들 건데 요네 가지에는 사례까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들으시면 또 어떻게 해요? 들으실 때는 아시는데 또 까먹을 거거든요. 그죠? 까먹겠죠, 이제.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뭐죠?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까먹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입니다. 네 가지를 들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자, 경매가 들어갔어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 이거죠. 뭐 누구든지 알수 있죠, 이거는. 그다음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봤더니 요 병이란 놈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첫째,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니까 갑 소멸하고 뭐죠? 병은 소멸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을 전세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된다 하겠죠. 왜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누구하고요? 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갑보다 뭐요? 후순입니다. 따라서 을 전세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게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논리가. 실제로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 정도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죠? 그죠? 마음에 안들 것뿐이, 그죠?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세요, 그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한다.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어떻게 해요? 비교한다. 늦잖아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잖아요. 자, 소멸됐으니까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셋다 뭐예요?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 결정되겠죠? 따라서 갑이 뭐예요? 1순위. 을이 뭐예요? 2순위. 병이 뭡니까? 3순위로서 배당을 받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아,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우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막 표정이 막 이렇게 막 살아나셔야 제가 힘이 나는데. 두 번째.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에서 갑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3번에서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한다.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자. 자,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왜요? 가장 빠른 을 저당권보다 어떻게 해요? 빠르니까. 갑의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죠? 그죠? 아직도 멍한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이 갑을 병 중 누구예요? 누가 1순위예요? 예, 을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다. 왜냐하면 소멸이 안 되면 뭘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따라서 갑의 전세권은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돈못 받아요? 받아요? 받겠죠? 누구한테 받아요? 경락인한테. 그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살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수 있으니까 어떻게 살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누구한테요? 집주인한테, 경락인한테 전세금을 뭐 받으면 돼요? 돌려받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고. 세 번째는요, 중요하기보다는 높아심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1번과 2번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갑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됐어요. 토지임을 알수 있죠? 그죠? 3번에서 병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되니까 갑 소멸하고 뭐 소멸해요? 병 소멸하겠죠? 그죠?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겠죠, 그죠? 왜 자꾸 이렇게 안 따라오세요? 얘보다 뭐죠? 늦으니까 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겠죠. 그죠? 그죠? 자,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갑이고요. 2순위가 병입니다.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상권 공부하고 지역권 공부할 때 우선 변제권 있다는 말안 했죠? 전세권 하면서 이랬잖아요. 얘는 용익 물권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경매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우선 변제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전세권을 뺀 나머지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주어지질 않아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반 채권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안분, 배분 받을 수 있을 뿐 배당 순위가 2순위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의할 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니까 좀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시험문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중요한 건 뭐예요? 1번과 2번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아파트예요. 주택이죠. 그죠? 아파트인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해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이 아파트에 1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 저당권 금액이 얼마냐면 확인해 봤더니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싼 거 많이 든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안심을 하고 갑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계약의 내용은 얼마냐면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했고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임대차 계약서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집에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집주인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설정됐다. 그래서 갑이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서 뭘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병저당권자가 이 아파트를 경매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네요. 자, 그러면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죠. 그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합니까?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게 돼요. 갑의 주택 임차권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되겠죠. 그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요 갑의 주택 임차권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배당을 받는데 을이 1순위고요. 2순위가 누구예요? 병이 2순위고 갑이 뭐죠? 3순위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배당순위는 언제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민등록을 할 때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확정일자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병보다 확정일자가 어떻게 해요? 늦어서 갑은 병보다 후순위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거 낫죠? 그죠? 난리 났죠?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지금 병의 저당권 얼마라고요? 10억. 남는 거 없겠죠? 그죠? 그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요 위험에서 벗어날 거예요? 지금 얼마를 날리게 생겼어요? 3억을 날리게 생겼잖아요. 그죠? 뭐 하는 바람이에요? 확장일자를 늦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예. 을에게 500만 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갑이 만약에 을에게 500만 원을 갚아버리면은 없어지죠. 그러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누구예요? 병이죠. 병보다 먼저 주민등록했죠. 따라서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죠? 얘네 통과하면 그러면 이 3억 원을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일한테 전액을 다 받으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거를 아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경매가 됐을 때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공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현금 주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뭐예요?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아파트가 1순위는 다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은행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주택 임대차를 했을 때 경매가 되면 뭔가 소멸되지 않고 뭔가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에 불과해요? 환상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일단 집이 뭐 자기 입찰권이 뭐 된다고 봐야 돼요? 소멸된다고 봐야 되고요. 소멸됐을 때 내가 배당순위가 얼마인지를 어떤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당순위가 후순위여서 받을 돈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자기보다 빠른 저당권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변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두셔야 위기에 봉착했을 때 먼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481페이지에 경매 청구권과 우선 면제권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좀 쉬었다가요. 어디로 갈 거냐면 담보물권 해가지고 유치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